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점검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무료 문자로 참여를 하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지금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받으실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 하창봉 팀장님 1부에 이어서 2부 한 시간에도 수고를 해주실 거고요. YG 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3153-2610번으로 들어온 전화부터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현진소재요. 현진소재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140원에 50%요. 1140원에 50%요? 예. 오늘 현진소재가 굉장히 많이 주가가 급등을 하네요. 예. 예, 이제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이 됐는데요. 하루 만에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일까요? 이걸 계속 들고 가야 되는 건지, 예.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언제쯤 종목을 사셨습니까? 12월 15일인가 됩니다. 12월 15일쯤이면 한 달이 좀 넘었군요. 예. 예. 오늘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잘 나오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네. 하창봉 팀장님께 여쭤볼 거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급등하는데 파는 게 맞는 건지 조금 더 들고 가는 게 맞는 건지 봐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예, 하 팀장님. 네, 일단 현진소재 같은 경우는 오늘 사실 급등이죠. 풍력 관련, 해상 풍력 관련해서 오늘 뭐 이 종목 아니다 그래도 용현BM이라든지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내용인즉슨 어저께 이제 국내 김황식 총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그 세계 미래에너지 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는데 뭐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2.5기가와트급 해상 풍력 발전을 건설해야 된다. 단지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미래 대체 에너지다 보니까 성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 이런 관련주들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잠깐 이슈는 되는데 중장기 모멘텀에서는 원래 신재생 관련주들이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와 닿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리 말씀드리겠고, 현재 지금 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가장 결정 이유는 가장 좀 바닥을 보였고, 그리고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대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모멘텀 자체가 조금은 살아난다 말씀드리겠고, 시세 연속성 여부는 저는 조금 부정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진소재라는 회사를 한번 잘 보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전방산업이 그 조선업화입니다. 원래 이 하는 회사가 선박 엔진 부품 중에서 가장 크랭크 샤프트 축이라 그래가지고 엔진 부품 속에 들어가는 이제 금속 단조 업체인데, 국내 코스닥에서 이제 이것을 풍력, 해상 풍력 관련주로 많이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가 2005년도가 사실은 회사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습니다. 주가도 2005년 이후부터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실제적으로 2-3천 원 하던 주가가 이제 6만 원까지 갈 때, 그때 당시 현진 소재 같은 경우는 한 6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ROE가 한 3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좋았었고, 실제적으로 2008년 이후부터는 이 종목 자체가 계속적인 내려막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11,000원대까지 와 있다 말씀드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어떤 순환매 차원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떤 태양광이 됐든 신재생 에너지가 됐든 이쪽으로 약간 매기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영역에 연장선은 조금 두자, 그런 말씀 드리겠고, 오늘 일시적으로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120일선에서 11,800원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을 복고 있습니다만은 상승 탄력 조금 열어두면서 일단은 길게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실제적으로 한 12,500원, 13,000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또 몇 개 볼 텐데요. YG1이 상담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봐드릴게요. YG1을 매수하신 가격은 17,000원이시고요. 10% 비중으로 들어가셨다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0013님의 종목인데요. 수익이 많이 났다가 지금 또 굉장히 많이 줄어서 아쉬우시겠어요? 이 종목은 심기현 대표님 봐주십시오. 예. 네, 우선은 뭐 YG1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상당히 뭐 실적 개선 기대주로서 상당히 급등 흐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YG1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인 그러한 부분보다는 정말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견조한 주가 상승을 이루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 18,000원점을 좀 고점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2011년도에 실적 개선 기대감이 2012년도에도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점,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고 중국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모멘텀적인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측면에서 YG번 같은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재차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7% 어느 정도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 보이면서 현재 15,000원 부분 언저리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데 실적 시즌이 다가올수록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YG원 같은 종목군들은 무조건적인 상승 기조가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 전략보다는 홀딩 전략을 말씀드리겠고 비중이 10%이십니다. 상당히 좀 안정화된 그런 비중이시기 때문에 조금 높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올 한 해 다시 한번 2만 원대까지도 주가 상승률이 좀 가능한 종목인 만큼 비중 10%에 대한 그러한 그 전략이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그리고 목표가에 있어서는 2만 원 상당히 높게 잡는 좋은 종목이라고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이 크지 않으시니까요.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메디프로니 문의 들어와 있습니다. 9,000원에 10%를 가지고 계시다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앞으로의 전망 알려주십시오. 7737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팀장님 봐주세요. 예, 메디프론 같은 경우는 대체적인 이제 바이오 회사죠. 바이오 회사 중에도 조금 더 와닿게 표현되면 알츠하이머성 해서 치매 관련 그 바이오 신약을 개발한 회사다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뭐 지난 11월 이후에 좀 잘 갔었죠. SBS 드라마 그 수혜가 나왔던 천일의 약속 이제 그 드라마의 어떤 그 주인공이 앓고 있는 병이 치매죠.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관련해서 약간 외부적인 어떤 그런 모멘텀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1,000원까지는 가긴 갔었는데 최근에 약간은 뭐 이쪽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일단 시장 소강 국면에 들어갔지 않나 그런 말씀드리겠고 뭐 많이 알다시피 국내 바이오 회사는 메디포스트라든지 차바이온하고 일부를 빼고 나면 실적은 아직 적자에 허덕이는 회사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신약 개발해서 제품이 잘 출시가 되고 대박이 나면 실제 시판이 들어가면 그때 실적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항상 바이오주는 어떤 꿈을 먹고 사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투자 의견 내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딱 매수가 위치에도 있는 것보다도 주가 지금 상당히 한 달 내내 한 8,800원 그리고 9,000원 저항권에서 박스권을 보이고 있고 또 하나가 거래량도 감소하면서 시장이 약간 이슈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약간 우리 주가는 계속적인 상승을 하면 계속 가야 되는데 쉬고 있기 때문에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재상승 모멘텀이 훈풍이 불었을 때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애매한 수준에 있습니다만 일단 보유 의견을 먼저 드리겠고요. 전략을 같이 말씀드리면 지금 차트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60일선 이평선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제가 한 8,4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한번 손절매를 하시고 8,000원 밑에 7,000원 초입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미리 생각하시고 이제 재매수를 노리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9,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가장 먼저 가격적인 9,000원보다도 지금 현재 거래량이 감소하는 것처럼 거래량이 최소한 뭐 어느 정도 한 30만주 이상 그리고 거래 대금이 30억 이상 들어오는 거 확인했을 경우에 9,000원 돌파는 조금 9,500원까지 이상까지 보는 장기적인 관점을 보는 게 좋다 말씀드리면서 현수주에서는 약간 관망 자세 그리고 목표치는 목표치가 아니라고 가격 밴드는 밑으로는 8,400원 위로는 9,000원 근데 9,000원 돌파할 때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한번 체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문자 두 개 봐드렸고요. 또 이번에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3153-2610번으로 전화 주신 분인데요. 두 번째 시청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아이고, LG화학인데요. 예. 37만원에 20%인데 그게 30만원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예. 이제 다 매수가까지 와가는데 팔아야 되려는지 또 그 매도를 하면은 재매수 시점은 어느 정도에 어느 선에서 잡아야 하는지 좀 알고 싶고요. 예. CJ E&M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CJ E&M도 갖고 계세요? 예. CJ E&M은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34,000원에 그것은 한 15%쯤 돼요. 15%쯤 되시고요. 예. LG화학을 37만원에 사셨고 오늘 2.23% 오르면서 36만원 선 거래가 되니까 이제 매수가 거의 회복이 된 거고요. 예. 이 시점에서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또 언제쯤 다시 사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시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또 목표가를 좀 더 가져가도 되려는지 하고요. 예, 목표가는 얼마나 더 잡아보면 좋을지
가드리고요. CJ ENM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도 뭐 간단하게 짚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신기한 끊을까요? 예, 끊고 잘 들어보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신견 전문가님, 네. CJ ENM은 34,000원에 15% 비중이 있으시다고 했고요. 두 네. 종목 짧게 봐주십시오. 네, 우선 뭐 CJ 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하락세 이어지고 있지만은 이 종목도 매수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 업종에 대한 모멘텀이 현재 다시 한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케이블 업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쟁력 부각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CJ ENM 3만 원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고하게 좀 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홀딩하신 다음에 우선 단기적으로 목표가 35,0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한 29,000원 만약에 좀 강하게 이탈 시에는 손절 처리도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지만은 크게 가능성은 낮다는 점 염두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우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대비 지금 거의 같은 금액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오랫동안 몇 달 동안 기다리셨기 때문에 LG화학에 대해서는 한번 수익을 내고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로 말씀드리는 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게 하나 케미칼이라든가 이러한 종목군들도 빠르게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긴축 완화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현재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LG화학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루머가 해소되는 그러한 과정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성 부분 다시 한번 재부각될 수 있고, 화학 업종에 대한 모멘텀도 지금 시장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굳이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셨다고 매도하신 것보다는 수익을 내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은 좀 높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한 40만 원대 LG화학 추세가 완전히 좀 상승 쪽으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40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를 형성해 주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만약에 좀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35만 이탈 시에는 단기적으로 손절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5만 원 이탈 시에는 한 32만 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35만 원 손절한다고 해서 이 종목을 아예 관심 종목에서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32만 원이나 30만 원 초반에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손절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LG 화학에 대해서는 지금 시점 상당히 분위기 좋기 때문에 우선은 끌고 가셔갖고 수익 나오는 관점으로 대응 전략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전화 또 한 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아, 저 세오테크요. 세오테크요? 예예.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습니까? 아, 5,490원에요. 예. 50%요. 5,490원에 50%를 사셨다고요? 예, 예.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예예. 예. 예. 이 종목에 50% 실으신 이유를 먼저 좀 여쭤볼까요? 아, 그게 그 유상증자 나오고 그 빠져가 난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예. 예, 예. 오를 것 같다고 예상을 하시고 산 거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예, 예. 예, 근데 뭐 주가가 생각보다 잘 안 가니까 걱정이 되셔서 문의를 하셨겠어요? 예, 예. 예, 가장 궁금한 점은 어떤 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가면은. 예. 빠져가 나면은 한 얼마까지 가는지, 안 그러면은 지금 갖고 있는 데서 한 반 매도를 해야 되는 건지, 예, 거기 좀 궁금하시더군요. 예,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것 같은데 언제 나오는지 알고 싶고, 예, 또 예, 예. 얼마 정도에 팔아야 되는 건지 손절가 목표가 함께 정해 드리면 될까요? 예, 예. 예, 세우테크 봐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예. 자, 하 팀장님. 이분께서 네.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맞는 건지 분석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시준영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왔죠. 네. 무상증자 이야기 때문에 이제 증자가 나오게 되면 얼마 정도까지 갈지, 그리고 또 가야 될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는 건 있는데 계속 가져가야 될지 좀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오테크라는 회사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좀 작지만은 그래도 알토란 같은 회사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하는 회사냐 하면 이제 보통 프린터입니다. 포스 프린터로 해서 미니 프린터도 만들고 모바일 프린터도 만드는데, 모바일 프린터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택시 타고 결제하고 나면 영수증 띵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면 백화점 가서 뭐 물건 살 때 그 점원이 이렇게 영수증 걸고 주는 휴대용 갖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것을 모바일 프린터라 그러는데, 그런 회사를, 그런 제품을 만드는 국내 이외에 상당히 작은 중견 회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난데없이 이 회사가 무상증자 이야기가 나왔냐면, 가장 결정적으로 회사 재무 상태는 상당히 좋습니다. 재무 상태 잠깐 살펴드리면,
유보율이 한 1000%가 되고 부채 비율은 22%입니다. 그러면 자산상 건전성 상당히 우수한 거고, 유보율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회사가 기업을 돈을 벌어서 이익을 한우 따로 재어둔 게 있는데, 그것을 자본 계정에서 잉여금이라 그러는데, 이 잉여금 자체가 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이 회사 지금 시가총액이 25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무상증자 가능성 당연히 열려 있다 말씀드렸고, 또 하나 회사 어떤 CEO의 의지도 좀 있는데, 회사는 괜찮은데 워낙 거래량 주식 수 500만 주 중에서 시장 유통 물량 몇주안 되고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기관들의 러브콜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정자를 통한 유동성 확보를 하겠다는 게 어떻게 보면 무상증자가 나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무상증자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안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는 부분도 미리 감안한다 그랬을 때는 주가 그 이슈 오히려 조금 조정을 받았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저희가 섣부른 예측으로 어떻게 무상증자 나왔을 때 적정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무리가 있다 말씀드리겠고, 가장 그래도 긍정적인 것은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실렸고 또 이런 이야기 한번 나왔다는 것 자체는 당장 바로는 나오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최소 1개월이나 또 아니면 좀 길게 봐도 몇달 내에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호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주가가 최소한 5천 원 밑에서의 바닥권은 확보했다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약간은 이 상태에서 안 좋게 보면 옆으로 잠겨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거래량 감소하게 되고 최근에 급등했다가 내려온 물량을 맞기 때문에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신 거라 그랬을 때는 좀 반등할 때 청산하고 나오시고 정말 중기적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 생각하시면은 제가 판단할 땐 가져가도 나쁘진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오테크 그럼 지금 사보고 싶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살 때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항상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시장에 가장 중요한 건 유통 물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정자설이 나오고 나면 실제적으로 정자설 나오고 나서 바로 뭐 일주일이나 한달 내에 정자 발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한번 툭 던지는 저는 화두만 던져놓은 수준으로 이 종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관망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새우테크 봐드렸고요. 또 전화 한통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아, 네, 호텔 신라고요. 예. 네, 제 매수가가 38,250원에 비중이 10%요. 38,250원에 10% 사셨어요. 주가가 좀 네. 많이 오르고 있어서 많은 비중을 네. 싣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오늘장도, 제가 예. 그 한국타이어나 이제 LG패션을 제가 물론 수익을 보고 어제 매도를 하긴 했는데 예. 제가 매도를 하고 나면 다음날 더 많이 오르더라고요. 예. 왜 그래서 매도 그랬죠? 시점을 예. 좀 알고 싶어서요.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면은 언젠가는 또 손실이 나더라고요. 어깨쯤에서 팔면은 그래도 잘하는 투자인 것 같은데 그래도 시청자님께서는 최근에 수익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도 기분이 좋거든요. 호텔 신라가 오늘 장중에 또 신고가를 낸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요. 신기현 대표와 함께 이 종목 목표가 설정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될까요? 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호텔 신라요. 네, 우선은 뭐 호텔신라 아직은 꼭지는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오늘장 좀 급등 흐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으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경신 이후에 재차 상승 랠리는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 드리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오늘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그런 호재성 재료에 따른 호텔신라 중국 관련 수혜주로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삼성과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여성 임원에 대한 그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호텔신라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삼성과의 그런 모멘텀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호재성 재료 상당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고가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항을 받는 것보다는 뚫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재차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 오늘장 4% 넘는 급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뭐 이러한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러한 종목군으로 투자 심리가 쏠릴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목표가는 우선은 46,000원 라인을 제시해 드리겠고,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만약에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한 4만 8천 원대까지도 상승에 대한 여지는 있겠다. 하지만 지금 성향 자체가 조금 좀 단기 성향이신 것 같으신데 우선은 그렇다면 목표가를 한 4만 5천 원과 그리고 4만 6천 원선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꼭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는 좋은 매매 전략이 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문제로 들어온 종목들 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파라다이스를 8,523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80% 있으시다고 1611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춘재 효과로 파라다이스 같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업체들도 수혜를 좀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팀장님, 파라다이스는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네요. 예, 그렇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그 카지노 관련, 외국인 전용 카지노 관련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죠. 사실 실적도 좋다 그러고 기관도 좋아하는 종목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느 정도 지금은 약간은 그 8,500원 가고 나서 약간 가격 조정을 좀 받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 주가가 보통 가는 걸 보면 항상 차트가라든지 가격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파동을 좀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7,000원 밑에서 상승 이후에 일시적인 기관들의 차익요건 물량이 조금 나왔지 않나 말씀드렸고 최근에 가장 큰 뭐 어떤 트렌드는 사실 요새 카지노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 묻혀있다는 거 사실 코스닥 개별주들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테마주 분위기로 몰렸다가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대형주 분위기로 몰리다 보니까 그런 흐름 자체가 좀 묻혔지 않나 말씀드리겠고 매수가보다는 조금 밑에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가격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보유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테크니컬 기술적 분수로 오늘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뭐 눈으로 보면 하방 매물을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회사 어떤 트렌드 실적 트렌드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카지노 산업은 실제적으로 정부에서는 사양 사업이라 계속 좀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회사 알짜배 내용으로 봤을 때는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뭐 많이 주지하다시피 국내 모 증권사가 오히려 카지노 회사에 마카오 카지노 회사에 30억을 투자하는 일까지 생길 정도이기 때문에 이쪽 산업 자체는 커질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하지만 보유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마 8,500원 다시 돌아서는 가격 자체는 제가 생각할 때는 1월 안에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볼 종목은 SK컴즈입니다. SK컴즈를 문의하신 분 봐드릴게요. 15,900원에 15%를 사셨는데요. 주가가 너무 올랐을 때 사서 걱정이 된다고 매수가 근처까지 다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663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신 대표님 봐주세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는 매수가 부분까지는 회복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컴즈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SNS 관련주로 좀 묶이면서 최근 들어서 좀 급등과 그리고 급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SNS 관련주도 2012년도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재차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매수가 상당히 뭐 2만 원 이상이 되지 2만 원 이상이 그 매수가가 아닌 이상 지금 시점 충분히 매수가는 도달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페이스북 한국의 미국 상장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런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매수가 이상만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수익을 보고 나오는 관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목표가는 16,500원 라인을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에 있어서도 좀 지켜주셔야 될 것은 12,500원 라인 이탈 시에는 전반적으로 추세가 좀 꺾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6,000원 이상의 목표가를 설정하고 우선은 수익 나오는 관점에서 대응 전략을 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넥센타이어 들어와 있는데요. 넥센타이어를 21,7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향후의 전망과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479 하나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예, 제가 말씀 타이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간 나고 돈 생길 때마다 용돈 생길 때마다 그냥 사서 모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타이어 종목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 차를 사게 되면 타이어는 새차 타이어, 그러니까 새차 신규 타이어도 들어가고 또 중고차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계속적으로 재생 타이어라 그래서 계속적인 수요가 나옵니다. 또 하나가 타이어 업황 같은 경우는 물론 미국이 큰 이제 점유율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한국 타이어나 뭐 금호 넥센 타이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도 다 10위 안에 드는 것이고 또 하나가 제품 자체가 국내 뭐 현대차, 기아차면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납품차 자체가 GM이라든지 유럽계 자동차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량들은 서로 경쟁을 한다 그래도 타이어 업황들은 무한하게 판매처를 갖고 있다. 그래서 타이어 업황은 실질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망해서 비행기 산업으로 오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제가 극단적인 표현을 드리겠고, 주가로 본다 그래도 타이어 종목은 사실 일봉 볼 필요는 없고요. 주봉을 제가 월봉을 잠깐 보겠는데, 넥센 타이어 지금 주가를 본다 그래도 한 지금 3년 내 5천 원 밑에 있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기아차 자동차 어떤 월봉 차트보다 상당히 좋은 흐름. 근데 펀더멘털 관점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는 서로 자기네 거를 팔기 위해서 경쟁을 하지만은 타이어는 판로가 상당히 넓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약간 중기적으로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최근 단기적으로 약간은 미쉐린 관련해서 조정 보였다는 거 있습니다만은 한국 타이어가 재차 신고가를 달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반 타이어 업종 넥센 타이어도 재반등세는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보유하시면 목표가 이상, 그리고 보유하신 가격 이상 25,000 이상은 갈수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내년부터 만 3, 4세 어린이도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 3, 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하위 70%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해 지원 대상자가 64만 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수도권 소형 아파트의 전셋값이 상향 평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포털 닥터 아파트가 최근 2년간 수도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의 전셋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평균 22.8%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오산시와 용인시의 소형 전세 가격이 각각 43.1%와 40.7% 올라 상승률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화성시가 2년간 33.1% 상승하는 등 저렴했던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애플이 독일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모델 10종에 대한 판매 금지 소송을 추가했습니다. dü�셀도르프 지방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갤럭시 S와 갤럭시 S2 등의 유럽 내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애플의 추가 소송 제기는 지난달 삼성의 추가 소송에 대한 맞받아치기 성격으로 법원에서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독일에서 애플이 3세대 통신 표준 특허 두 건과 상용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4.11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오늘 오전 귀국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부인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 현재 얘기하라고 한다면 모르는 얘기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 오늘 베스트 종목 상담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YG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에는 오늘 글로벌 투데이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